그러니까 사실 투 슬러가의 투 슈타보이 구성이 뽑는 개수로만 치면은 투 배시랑 투 미셔너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서로 똑같이 4개 뽑으니까. 근데 그렇게 뽑고 비교를 해보면은 힘의 비교가 안 되지. 물론 가격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정도 가격 차이는 감수할 만한 성능이니까. 미셔너리는 좀더 싸도 돼,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미셔너리는 걘한 35원? 40원? 이래도 될것 같아, 미셔너리는. 저거 본싱어처럼 엘다 1군 정도 가격이면 될것 같다. 딱그 정도 것 같아. 유틸성도 그렇고 딱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오벨도 꽤 강할 텐데, 미셔너리를 많이 뽑아서 힐도 쓰고 막 거점도 먹고 정찰도 하고 그거를 많이 할수 있으면. Position secure. Scouts defending objective. Our aim is true. Here to serve. Scouts in position. We will move ahead. Scouts awaiting orders 스마요? in new positions. 스마는 처음 나올 때는 이게 기본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스게이 이렇게 불리던 시절도 있었대는데, 나무 위키 보면 그런 시절도 있었대는데, 뭐 점점 버프를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대요. The enemy is in our sights. I command. Yes, 그래도 숙달 된 사람은 잘하거든요. 아, 커스터마이징이요? 잃어버렸다니까? 커스터마이징을? Yes, my lord. 게임을 다시 깔아가지고 다 리셋됐다니까요? 아, 이거 5번, 6번 안돼 있다. Taking damage. Yes, most beneficent one. While the enemies of the Emperor still draw breath, they can be. 근데 여기가 견제가 되고 있다? 얘멍 때리고 있다? 일로 와. 여기는 내가 이득 보고 있다? 이게 신기한 게 투가드맨 내 커미사르의 커맨드 분대가 있으면은 택마 분대가 지거든요? 근데 그냥 가드맨 하나는 스카웃이 이겨. 나 그게 참 신기해. 돈 들어오나 이러면? 모르겠다. 충원해서 쓰자. 이러면 돼. 아얘 죽었다. 얘도 죽겠다. 너네 왜 안와? 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얘네가 좀 열일해야 되는데. 너 이거나 먹어. 가드맨은 점사를 해야 되거든요, 점사. 그럼 이게 사기가 확 떨어지는데. 발전기도 하나 지어야겠다 이제. 이건 쳐. 이거 내가 진다. 얘 힘 빡 준다. 힘 왜 이리 많이 줘. 하지만 발전기 지어. 지금 커미사르를 얘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를 뽑은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가드맨을 점사를 해야 돼.
무조건 가드맨 점사. 어쩔 수 없어. 가드맨 점사 해야 돼. 이건 가드맨 점사 해야 돼. 됐다. 이제 요거. 아. 아. 얜 죽었다. 어쩔 수 없어. 아, 충원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커미사라가 3개? 가드맨, 가드맨 좀 사야 돼. 가드맨! 아... 뭐야?